시작이며 누적 인원 1천만 명을 돌파한 서울도심 촛불집회.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저마다 다양한 문구가 적힌 팻말이나 촛불을 들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이처럼 촛불집회에서 등장했던 피켓과 사진 등을 서울역사박물관이 사료로 관리하고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도구를 중심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역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거기에 사용했던 도구들이 미래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들고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피켓들이 이제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진, 영상 같은 것들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 현장을 찾아 총 400여 점의 도구를 수집해왔습니다. 시민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도 공모해 시민이 참여하는 전시로 만들 예정. 이렇게 모인 촛불집회 자료들은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 박물관 로비에 전시됩니다. 또 서울역사박물관을 산하에 둔 서울시도 비슷한 취지로 집회 현장 사진을 수집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백서나 자료집을 낼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을 밝혔던 촛불과 피켓들이 이곳 서울역사박물관을 통해 또 다른 문화유산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TBS 박가연입니다.